안녕하세요. 강남구청장 정순균입니다. 올해는 오랫동안 코로나19로 닫혔던 일상의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태 초기부터 조기 발견, 조기 차단의 감염병 대응 원칙을 세우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우리 강남구는 지난 2년간 구민의 건강 안전을 성공적으로 지킬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는 팬데믹을 넘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구민 여러분의 온전한 일상, 평안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 브리핑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장정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장정훈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못 가는 날이 많아졌고 직장인의 재택근무도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방역 협조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을 꼽자면 마스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황사철에나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썼던 마스크는 이제 외출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확산 초기에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었고 그나마도 재고가 있는 약국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민선 7기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한눈에 보는 마스크 보유 약국 찾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배부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마스크 부족 현상이 심각했는데 어떻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까? 네, 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확산 초기였던 2020년 1월에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사재기나 가격 폭등은 물론 마스크를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취약계층이나 어르신, 장애인의 경우 피로도는 누구보다도 높은데 직접 구하기는 어려운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는 상태였습니다. 강남구에서는 마스크의 핵심 자재인 항균 필터가 중국에서 생산된다는 점에 착안해 중국 생산업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천신만고 끝에 적합한 업체를 찾아 2020년 3월 마스크 100만 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스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취약계층 11만 3천 명에게 지급됐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적합한 업체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 구민 여러분을 위한 마음이 기적을 가져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은 사라졌지만은 매일 착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은 여전히 마스크 구매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해 분기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했습니다. 올해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 39만 명에게 마스크 820만 장을 지원했던 것처럼 올해도 적기에 마스크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마스크는 최고의 방역이라는 기조 아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배부 사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의 도시 강남구는 전국 최초 스마트 감염병 관리센터 운영, 대형 유통시설 출입명부 시범 운영 등 K방역의 최전선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 안전을 지키는 모든 일에 앞장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남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 것만큼 구민 여러분께서 경제 위기를 겪지 않도록 꼼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지난해 강남구 국내 자가격리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1분기 3,513명, 2분기 8,033명, 3분기 12,454명으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4분기에는 22,246명의 자가격리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지원책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격리 및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과 이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예방하고자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가구원 및 격리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0일 격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33만 9천 원, 4인 가구는 90만 5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두 번째는 생필품 지원입니다. 생활 지원비와는 별개로 국내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혹은 재택치료 대상이 되면 가구당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물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현금 지원과 생필품 지원을 합쳐 2만 9,629 가구에 약 3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가구당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면은 구성원이 많은 쪽은 상대적으로 불공평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안 그래도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올해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생활지원비 관련해서도 올해 변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올해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재택치료자에게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0일 격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 원, 4인 가구는 46만 원을 더 받습니다. 추가 지원금 지급 여부는 확진자의 접종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함께 격리되는 가족이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확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추가 지원금 지급이 아니더라도 백신 접종은 나와 내 가족, 소중한 사람들을 코로나로부터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3차 접종 대상이신 분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날로 심각하게 지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구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강남형 특별지원금을 저소득층에게 지급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평소 현금성 지원을 받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를 제외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교육급여 대상 가구에게 지급했습니다. 액수는 가구원수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을 뒀습니다. 지난해는 2월 한 차례 지원했으며 총 1,214가구에 6억 9,7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14억 9,2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취약계층이 아니었지만은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내몰린 분도 많습니다. 강남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서 이들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또 지원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이나 임시직,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는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분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나 가스가 끊기거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의 정보를 파악해 연 6차례 총 6,882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여름에는 주거 취약계층 2,095가구, 겨울에는 주거 취약 청장년 1인 가구 1,865가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6,547가구에 34억 3,400여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2,738가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로 선정했습니다. 이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도 연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으로 방문 상담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구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분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적인 도움과 함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동네 돌봄단, 이웃 살핌이, 복지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같은 복지공동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공동체가 운영되는 것을 보니 지역사회의 높은 참여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과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정신을 실천하시는 구민 여러분이야말로 품격 강남의 긍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강남구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 향기 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신 장정은 복지정책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언론 속 강남 소식을 간추린 순균 씨의 네 줄 요약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한류 중심지 강남과 베트남 3대 경제도시 빈징성이 온라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경제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제 강남구 역삼로 560m 구간이 벤처 촉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도 스타트업 하러 강남 간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관내 스타트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연말 가로수길의 은행 나무들이 오색 뜨개 옷을 입었습니다. 뜨개 작품들은 나무들의 겨울나기가 끝나는 유기견 보호소에 기증됩니다. 강남의 힐링 스팟 양재천 메타스콰이어 길이 미세먼지 차단 수로 같이 변합니다. 근처에 설치된 미세먼지 뿌리정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맑은 공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Always surprising, grand, graceful, giving 강남. 미미위 강남.